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하고 싶은 상사라는 책입니다. 함선이, 이명노, 공수정, 이은실, 심소연님이 같이 지은 책이에요. 고심 끝에 이제 부하 직원을 뽑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야, 이게 반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직장에. 상사를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사는 부하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부하 직원은 상사를 선택할 수 없죠. 어느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상사를 선택할까요? 그럼 어떻게 반품 못하면 리모델링 할 수 없을까?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의 대부분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재를 소통이 안 돼서 잃는다면 그것처럼 아까운 게 없죠. 성공을 위해서 정말 조금만 내가 소통이 잘 되면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텐데 상사와의 불통 때문에 불만 때문에 그 회사를 나온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요. 상사와 부하 직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 지혜로운 팔로워를 위한 인간관계 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명노 박사님의 그 대해서 좀 알아요. 제가 시간 나면 이명노 박사님 댁에 가서 같이 그 공부도 하고 제가 교육도 받고 좋은 컨텐츠를 나누거든요. 삼성전자 연수 팀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사회발전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랑은요 옆 동네입니다.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지도도 받고 워낙 뭐 대선배님이시니까 강사로서는 또 한국강사협회 자문이시기도 하고요. 저처럼 다른 강사들도 이렇게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은 분들이에요. 함선이, 공수정, 이은실, 힘소희님도 저처럼 이렇게 지도받고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고그램 성격 유형 분석으로 사람의 이면의 본심을 알아채기 위한 그런 책을 낸 거예요. 사파도 있고 디자인도 참 잘 됐고 참 잘 맞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유형 분석 그러면 애니어그램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크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류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교류 분석 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교류 분석의 대가시고요. 이명노 박사님은. 그분의 자문을 받고 같이 공동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가 있고요. 사례도 다양하고 이 책 한 권으로 웬만한 교류 분석은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참 잘 맞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류 분석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책을 그 추천받아서 읽었습니다. 머리만 보면 읽어드릴까요? 좋은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 뭐 제가 말했던 별로 신빙성이 없겠는데 누가 했냐면 미국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신빙성이 있겠죠. 이걸 보면은 개인의 성공에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남이 선물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돼서 참 안타깝죠. 우리는 직장 안에 상사와의 갈등, 부하 직원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학원에 그 직원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샘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오늘 그 졸업작품을 찍는 날이었는데 이제 쇼호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스튜디오를 빌려서 멋지게 촬영을 해주려고 나름 투자를 했는데 직원이 샘플을 못 챙긴 거예요. 제가 좀 뭐 많이 혼을 냈는데 좀 답답했어요. 자, 머리말 다시 읽을게요. 고심 끝에 뽑은 부하 직원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애태우는 상사. 차라리 인간관계도 반품 처리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토록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간 직장, 말이 안 통하는 상사 때문에 그 얼마나 사표를 내던지고 싶었는가. 상사도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감하시죠? 저한테 오늘 혼난 직원도 아마 속상할 거예요.
저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받는 만큼만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과 좀더 적극적으로 일했으면 하고 바라는 리더 사이의 조율은 어디까지가 최선인 것일까? 이렇게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비전을 향해 한 방향 정렬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좀더 깊이 있게 알고 내 동료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바탕으로 이 책은 쓰여졌다. 조직 내꼭 필요한 인간관계 법칙, 얕은 처세가 아닌 진정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이 책은 꼼꼼하게 말해준다. 자, 쭉 보면요. 그 1장은요. 배우자보다 중요한 긴 만남,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스스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팀원은 어떻게 스스로 지혜로운 팔로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2장은요, 성격 유형을 알아봐요. 자신의 유형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유형인가, 또 상대의 유형, 내 상사의 유형, 부하 직원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조직 내 사례를 또 보여줍니다.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고그램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진단지가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보통 이렇게 교육을 하면 받으려면 많이 돈이 드는데, 이책한 권으로 진단도 하고,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격까지 읽어볼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복사를 하시면, 진단지를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하면 돼요. 책에다가 표시하지 마시고. 3장은요,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좀 소통을 좀 생산적으로 할수 있는지, 또 타인의 언어, 상대의 언어가 나의 언어와 얼마나 다른지를 좀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제대로 좀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긋난 소통을 하면 어떻게 그 소통 방법을 바꾸는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4장은요, 직원의 기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스트로크, 이제 여기서 이제 자극이라 그러는데,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교류 분석에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자극을 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성과를 높이는 자극과 또 인정의 자극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참 재밌어요. 긍정적인 조직 문화로 가는 길을 또 제시하고요. 5장은요. 이기고 지는 인생 각본 분석을 좀 해요. 누구는 항상 승자 각본을 쓰고 있고요. 누구는 항상 패자 각본을 씁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인생의 각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스스로가 쓰고 있는 인생 각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걸 좀 성공 각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요. 이 책은 동료와 함께 행복한 비전을 꿈꾸고 싶은 리더, 또 성공을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어요. 성공적인 변화를 꿈꾸는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책 소개를 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녹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뭐이 책을 다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직접 사서 보시고요. 핵심적인 부분, 이 정도면 내가 이 책을 사도 되겠다, 또는 이 정도만 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하고 싶은 상사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가 있어요. 이제 한마음 워크숍이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2박 3일 동안에 조직의 중간 관리자 20여 명이 모여갖고 앞으로 이제 상반기, 올 상반기 핵심 과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도 하고 특강도 듣고 이런 워크숍이 있죠. 자, 이 워크숍 때문에 한 달을 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간부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야, 지금 20명만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인원도 채우고 평일 말고 주말로 시간을 빼도록 해. 내가 대리 땐다 그렇게 했어.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평일 빼면 어떡하냐? 리조트 예약한 거 변경하고 인원 최대 많이 늘려서 해봐. 허걱. 정말 힘 빠지죠. 겨우 스케줄 잡고 힘들게 예약했더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새롭게 기획안을 올리라고 하더니 결국은 또 바꿔버리고요. 기존대로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변화, 혁신. 집중 토론이 목적인데, 이보다 인원이 더 많아지면 도대체 무슨 집중 토론을 해요? 그냥 특강만 듣는 거지. 솔직히 20명도 인원이 많죠. 2박 3일? 짧은 시간이에요. 참 말이 안 하는 통화는 이 간부. 도대체 이 인간은 정년은 얼마나 남은 거야? 아우, 정말 이 인간하고 정말. 오늘도 나는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시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도루묵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있을 법하죠? 지금 겪고 계신가요? 뭐 똑같은 상황 아니더라도 비슷하죠? 프랑스의 심리학자 파브르의 모충 실험은 유명합니다. 파브르 곤충률이 다 아시죠? 모충 실험. 이 파브르는요, 모충, 이걸 애벌레라고 하는데 모충이다 그러는데 애벌레 여러 마리를 화분 주위에 일렬로 배치시키고요. 화분에서 한 15cm 정도, 한 평보다 좀안 되겠죠. 떨어진 곳에 모충이 좋아하는 송즙을 뿌려두는 거예요. 모충은 송즙을 좋아하니까 송즙 근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애벌레는요, 앞에 애벌레를 쫓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처음 배치된 형태에서 앞놈만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어느 애벌레 하나 송즙이 있는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행전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뺑뺑뺑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놈만 보고 가니까 앞놈은 또 앞놈을 보고, 앞놈은 또 앞놈을 보고. 이게 똥글똥글 도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간 했대요. 옆에 송즙이 있는데도 못 가고. 그래서 모두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자, 이번 실험에는 모충 한 마리를 다른 곳으로 유인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해도 모충은 앞놈만 보고 쫓아가지 그 행렬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파브르는 한 놈을 송즙이 있는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충들은 당황하면서 다시 방향을 튼 모충을 쫓아 기어가기 시작했고요. 모두 송즙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파브르는 이 애벌레들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송즙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벌레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선례와 경험을 따르다가 스스로 파괴화되는 현상을 이제 모충 효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실험에서 모충이 7일 후에 모두 굶어 죽은 이유는요, 바로 습관적인 타성, 맹목적인 군중 추종 심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군중 심리.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인정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구 지하철 사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던 거는 군중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위기들이 우리 내부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상사들은 부하 직원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때 지지하고 후원하기보다는 과거의 방법과 절차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관리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기존에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일을 그대로 추진하곤 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러시아의 유명한 얘기겠어요. 30년째 어떤 벤치를 지키는 거예요. 30년째. 군대에서 계속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30년 전에, 잠깐 누가 자리를 비워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명령을 내렸던 것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30년 동안 의자를 지켜서, 했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인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늘 해왔으니까 하는 거고. 또 형식적인 아이디어 회의,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형식적인 업무 브리핑, 형식적인 회식. 이게 기존의 답습을 하는 거죠. 뭐 애벌레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직원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끌고 갈수 있는 리더십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려면요, 관리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선례와 경험만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철거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리자가 철거 대상이고요? 또 철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관리자가 철거 대상이죠? 예, 강요만 하는 상사. 자기는 안 움직이고, 자기는 개발하지 않으면서, 야, 공부 좀 해. 응? 너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있죠. 교육 좀 많이 받아. 그래서, 아, 자기 직원들은 열심히 교육을 보내요. 본인은 안 가. 본인은 안 가. 제발 좀 배우자고요. 아, 조직 안에서 관리자가 먼저 더 많이 배우고 학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은 공부하는 조직 문화가 되는데, 안 돼요. 집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는 독서를 안 해. 그리고 애 보고 책 보래.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먼저 보자고요. 먼저 솔솔수 보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본인은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까요? 또, 민주주의. 이게 조직에서는 잘 통하지 않죠? 독재, 권위. 뭐, 우리나라도 뭐, 민주주의 국가지만, 뭐, 그렇게 뭐, 민주적이지. 아,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좀 권위적인 사람이 많죠?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라는 건 그런,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것. 결국에는 동기부여가 돼서, 내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이 민주잖아요. 권위하고는 반대죠. 또, 신뢰받지 못하는 상사.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인데, 본인은 뭐, 믿음을 주지 않으면서 말 바꾸고, 뭐, 예를 들어,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얘기 안 듣습니다. 얘기 안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를 주려면 내가 또 신뢰를 받으려면 실천해야겠죠. 여기 어드바이스라는 걸좀 읽어볼까요? 어쩌면 우리 직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관리자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배우자만큼 중요한 만남이 바로 상사와의 만남이다. 누군가를 변화시켜 일의 성과를 내려거든 관리자가 먼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좀 건너뛸게요.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좋으니까요. 아, 반품 당할 것이냐,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될 것이냐, 2장 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장이 있었던 날입니다. 출장지는 바로 울산이에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왕복 8시간 거리를 가서 30분 회의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동반한 직원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고작 30분 일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결국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평소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늦춰졌어요. 직원의 표정이 점점 울상해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팀장님, 2시간 더 일했으니까요. 내일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뭐 아유 굳은 일도 다 시켜주십시오. 아유 잔업무 뼈를 묻겠습니다. 이랬던 신입사원. 이제 눈치만 들어갔고 어떻게든 일을 좀덜 하려고 뺀질거립니다. 정말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이처럼 값없는 일일까요? 땅에 투자하거나 적금을 들어두면 몇년 뒤에 이익이 나는데 사람은 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싶으면 결국 중요한 순간 사표를 쓰거나 경쟁 업체로 가버리는 직원부터 관리자가 무슨 지시를 내리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야 직성에 풀리는 직원까지 조직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반품하고 싶은 부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좀 뺑글거리고 잔머리 쓰는 직원들 미칩니다. 어쩌면 우리 회사 팀원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원과 리더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리더는 30분밖에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직원들은 차를 타고 오가는 시간 모두를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육대 학습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일까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직장 상사에게 욕 들어 먹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것이요. 학습생들과 한참 웃었는데, 이건 웃을 일은 아니죠. 물론 그 친구가 진심 반 농담 반이었을 거예요. 100%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관리자들은 어설픈 정신 상태의 일류 직원보다는 하고자 하는 삼류 직원이 더 좋다고들 해요. 모든 직장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회사의 사주에게 고용돼서 그로부터 월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이자 사장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고용한 1인 사업자인 건데요. 1인 사업자인 우리들은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몸값에 해당하는 페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몸값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연막 뒤에 숨으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반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실험을 했네요. 저도 이 실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칼 웨이라는 교수가요, 어느 날 학생들에게 재밌는 실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건 유리병 속에 같은 수의 꿀벌과 파리를 넣어두고요. 병을 옆으로 누인 다음에, 그러니까 꿀벌과 파리를 넣어두고 이제 유리병인데요. 옆으로 누이는 거예요. 어느 고층이 더 빨리 탈출하는가 실험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 다른 트릭을 해요. 유리병의 바닥 부분에다가 해가 잘 비치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부분에 조명을 하거나, 바닥이 환하고 입구 쪽은 어두운 거죠.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꿀벌하고 파리 중에서 누가 먼저 유리병을 탈출할까요? 맞춰보세요. 예, 아무래도 꿀벌이 더 똑똑하잖아요. 막 꿀을 쫓아서 가니까. 그런데요, 꿀벌이 파리보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예상외로 유리병을 탈출한 것은 파리입니다. 그 이유는요, 꿀벌은 원래 빛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꾸 유리병 바닥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밝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결국에는 제대로 날아보지 못한 채 모두 병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파리는요,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출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칼 웨이 교수는요, 이 실험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마구잡이로 하는 행동이 정체된 논리보다 큰 효과가 있다. 우리 살면서 유리병 속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나름대로 이성과 논리로 어떠한 상황을 판단해서 자기만의 안전지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반품하고 싶은 직원들의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자기만의 머리를 쓰면서 인간관계를 맺거나 상사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마음에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잣대를 심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착각하면서 그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꿀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죠. 여기 보면 이제 관리자가 보기에 정말 반품하고 싶은 직원 유형이 있어요. 어떠세요? 내가 리더고 관리자인데 내 부하 직원 중에서 꼴불견인 부하 직원 한번 유형을 볼까요? 자, 1번. 불만 가득한 직원. 매사에 투덜대는 직원. 아이고, 그냥 보내버리고 싶죠? 예, 또 2번. 정치하는 직원. 아부도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막 간이고 슬기고 다 내줄 것처럼 요런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야, 요거 과연 이게 정말 진심일까? 이런 너무 정치다라는 직원. 물론 정치가 필요하죠. 너무한다 그러면 좀 에이. 그리고 3번. 핑계만 대는 직원.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리고 4번. 상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직원. 아, 부장님, 그건 아니죠. 뭐, 이런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말투. 좀 전에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 수긍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유자익, 선기자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 수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말을 너무 잘 타기 때문에 말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관리자는요, 전체 숲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자 앞에서 당당하게 한 그루 나무만을 보고 윗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잘난 직원들은 관리자를 평가하는 것이 일에 대한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저도 예전 직장 생활할 때참 많이 평가했어요. 상사들을. 그렇죠. 근데 제가 상사가 되어 보니까 그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부하 직원은 예쁘게 안 보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Must have 아이템이 된다. 제롬 팔로우가 must have 아이템이 된다라는 글이 있네요. 자, 탕비실 얘기도 좀 있고요. 여기에 관리자가 되면 외롭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팔로우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팔로우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결국 동반자이자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로 페이지 터너처럼 말입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요, 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는 페이지 터너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때 페이지 터너가 더 빨리 악보를 넘기거나 실수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연주자를 건드려서 흐름을 깨게 되면 좋은 연주를 관객에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페이지 터너의 세심한 배려와 완벽한 역할이 함께할 때그 음악은 빛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사소하게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로버트 켈리 교수, 20%의 리더가 아닌 80%의 팔로워가 조직을 결정하는 변화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구성원이 이제는 리더가 아니라 팀원인 것이죠. 그저 따라가는 부하 직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일한다면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당신은 리더의 파트너가 돼줘야 됩니다. 파트너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직원 말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팔로워는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이제 이 책에서는 알아봅니다. 지혜로운 팔로우는요, 저희 100% 공감해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지적 호기심. 끊임없이 개발하고, 응? 창의력.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창의력이 있죠. 지혜로운 팔로우는요, 프로의식이 강해요. 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아마추어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반면에, 프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추어는 머슴의식이 있는 반면에요, 프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반면에요, 프로는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아마추어는 상대를 배척하는 반면에요, 프로는 윈윈하는 관계를 끌어갑니다. 아마추어는 노력만 말하고, 프로는 노력의 성과까지 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팔로우는요, 훌륭한 조연자 역할을 합니다. 조연자. 주연을 위한 조연자. 자, 지혜로운 팔로우는 네 번째, 상사와 궁합을 잘 맞춥니다. 든든한 오른팔이 돼서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든든한 오른팔이 되려면 관리자의 특성에 맞춰야 되고요. 든든한 오른팔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든든한 오른팔이 되려면 철저한 자기평가가 지속돼야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은 꼭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돼 있다. 이처럼 관리자를 보조하는 구성원의 수준이 곧 리더의 수준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 하고 싶은 상사, 세 번째 녹음합니다. 함께 합니다. 뭐냐면요. 아, 이게 2장이군요. 아까 얘기한 게 2장이 아니었네. 전 2장인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1장 했군요. 자, 2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교류 분석 TE로 들어갑니다. 성과의 날개를 다는 이고스트로이라는 교류 분석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자아 상태가요. 부모 마음, 성인 마음, 아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곱 가지 유형을 또 살펴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는데 이게 수시로 변해요. 부모 마음, 성인 마음, 아이 마음이. 요거 아주 재밌어요. 저도 교류 분석 강의를 들어봤고 강사 과정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그 유형 판단을 하니까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조직 안에서는 다양한 얼굴이 있는데
사람들이 늘 부모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아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늘 성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보면, 부모, 성인, 아이라는 이세 가지 자아가 변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 이걸 이제 P 자아라 그래요. P. Parent, Ego State. 그리고 성인 마음을 A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PAC라고 표현할 텐데. 기억하십시오. P는 Parent. A는 Adult. 그리고 C는, 예, Child. 이제 부모 마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도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측면. 거기다 또 배려도 하고요. 인정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 부모, 엄마가 좀 역할이 다르죠. 어느 집안은 엄마가 좀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아빠가 좀 다독여 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아빠가 막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엄마가 다독여 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 아빠 마음, 엄마 마음 그랬는데 워낙 이게 반대되는 경우도 요즘 많아서 그냥 부모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인의 마음 A자입니다. 일단은 성인이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이성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A자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그래요. 아이의 마음을 이제 C자라고 합니다. Child. 네. 그러니까 유아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충동이에요. 인생의 조기 겸그 경험에 대한 반응, 즐기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직장 상사가 많은 양의 업무를 지시할 때, 에이 정말 이걸 다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막 짜증나 죽겠네. 에이 나 몰라, 에이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감정을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C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리해 보면 이래요. P다. 아니 P는 도덕적이고 아무래도 권위적이죠. 관습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보호적이고 지배적이죠. 부모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럼 어덜트 성인자는 논리적이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객관적인 거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좀 개선을 합니다. 또 기계적으로 하고, 아무래도 좀 타선적이에요. 개선적이다 보니까. 자, C는요, 어때요? 논리보다는 본능적, 감성적, 직관적, 수능적,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자기중심이죠? 애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의존적이야, 또 거기다가 또. 근데 사람들은 이 PAC를 다 갖고 있어요. P만 갖고 있는 사람 없고요. A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성향이 좀 높죠. 그래서 P가 높다, A가 높다, C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걸 적절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직원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P를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런 것들 또는 받아들여주고 누가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P 상태죠. 부모 마음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상사는. 그럼 업무 처리를 할 때는요. A 상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안건을 회의를 하는데 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또 이성적이어야 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데이터에 좀그 의존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비판이나 지지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A죠. 근데 P 상태로 업무를 하면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C 상태로 내가 업무를 하면 아우 지루한 거야 회의가 막 어우 왜해 이거 어우 나 쉬고 싶어 짜증나 이건 이제 C 상태 그러니까 A 상태로 돼야 된다 그러면 P 상태로 지적을 받으면 순응하는 C 상태로 받는 거예요 자 상사가 P 상태로 나의 잘못을 합당하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나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순응하는 C의 상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좋죠.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의 마음으로 받아야죠. 잘못했다 그러고. 상사의 꾸중에 화가 난다고 해서 피인데 피두가 막 들이대 막 이러면 안 되죠.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순응하는 씨는 괜찮은데 즉흥적으로 들이대는 씨는 또안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명료하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자아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밖에 회식 자리나 야유회, 송년회 등의 행사를 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C가 좋죠. 회식 자리는 C가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PAC가 공존을 하더라. 자, 좀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P도요, 조금 더 분류를 해보면, 자, CP가 있고 NP가 있고요. 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교류 분석을 배워보시면 아니면 제 이 녹음을 여러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P가 두 개로 나눠요. CP, NP. 그리고 A는 그냥 하나고요. 또 C는 FC와 AC로 나뉩니다. 이걸 좀 몇 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P, NP. CP는 뭐냐? 비판적 P예요. 아까 그 부모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좀 비판적인 부모.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거죠. 다는 아니에요. 좀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뭔가 고리타분한 아빠들은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엄마는 어때? 엄마 그 느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보호해주죠. 그래서 CP는 비판적인 P예요. Critical Parents. 비판적인 P. CP. NP는 Nurturing Parent. 그러니까 보호적인 P. 보호적인 P. CP, NP. CP는 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NP는 좀 이렇게 엄마 같은 이렇게 보호적인 P. 자, C는 이제 Child인데 FC와 AC가 있는데 FC는 좀 자유로운 C예요. 막 이렇게 자유분방한. AC는 예, Adapted,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응하는 C.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보면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애도 있지만 말 잘 듣는 애가 있잖아요. 착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되죠. CP, NP, 그 다음 A, FC, AC. 여기 TA에 나오는 건데요. 참 분류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섯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매 순간 다른 마음의 상태가 나오고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음은 뭔가.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AC, 뭐라고요? Adapt, 받아들이는 거, Adapt. FC, Free, 자유로운 마음. 점심 메뉴를 정할 때 난 아무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응?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런 건 이제 FC가 되죠. 아예 그냥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시키는 거 먹을게. AC가 되는 거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동시에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읽어서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마음 상태에만 과하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요. 다섯 가지의 마음 상태가 적정 비율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상황과 장소, 상대방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부정적인 측면의 상태로 가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볼 거예요. 제 블로그에 이 진단지를 제가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 쓰시면 돼요. 더 좋은 건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진단지가, 야, 이거 공개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야, 이 진단지를 그냥 올려놨어요.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뭐, 1번은 이렇습니다. 상호 이해관계를 생각한 후에 나는 행동한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다. 그러면 X.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근데 세모가 3개 이상 나오면 안 돼요. 가급적 OX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상호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러면 저는 O. 그러면 이제 여기에 O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있고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 하얗게 되어 있는 쪽에 표시하는 겁니다. 자신은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아니다, 뭐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총계를 내봐요. 총계를 낸 거 가지고 또 그 이고그램 진단 표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 그 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CP 아까 뭐라 그랬죠? CP 관용적, NP 방임적, 그리고 A 즉흥적, 그리고 뭐 FC 폐쇄적. 이거 뭐 AC 독단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없을 때 얘기입니다. 많을 때는 제가 아까 지금 잘못 소개했어요. 없을 때, 그러니까 많을 때는 CP는 지배적,
NT는 헌신적, A는 현실적, FC는 개방적, AC는 의존적 되는 겁니다. 나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요게 많을 때, 적을 때, 그래서 도표가 있거든요. 제가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이 녹음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가셔서 이책 제목을 치면 나옵니다.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 하고 싶은 상사. 제 블로그를 모르시겠다고요? 김효석 블로그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성격은 다각형이다. 그래갖고, 분석을 해요. 따뜻한 상사, 어르거 같은 김계산, 뭐, 자이론 팀은 나개방. 그래서 그 사례들을 쭉 표시해서 FC가 높은 사람, AC가 높은 사람, NP가 높은 사람. 다시 복습해볼까요? FC 뭐라고요? FC? 예, FC. FC, free child. 아, 그래, 자유로운 개방죠. AC, adept child. 그래, 받아들인 의존죠. 그리고 AA, 현실적, 이성적. NP, 엄마의 마음, NP. neutral, 그, parents. 그 다음에 FC, PCP. 예, 이렇게 해갖고, 좀 지배적인, 아빠 같은,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하셔서 쭉 도표를 그리시면,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도표를 M형이다, 뭐 N형이다, A형이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와요. N형이 뭐다? W형이다. 이건 뭐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진단을 하시면 그 진단에 맞춰서 그 타입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쭉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상사한테 이걸 주고 해보라는 게 제일 좋고 상사도 해보라 그러고 나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상사.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상사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비교해 보는 거죠. 예, 과장님, 부장님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우리 상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소통 쪽으로 이제 가요. 여기 3장을 보면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커뮤니케이션 테트리스라는 거에서 자극과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 대화 유행을 써머리한 부분만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직접 이제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대화의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보 교류, 교차 교류, 이면 교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보 좋은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향 소통.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로 만나는 대화예요. 우린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지지와 호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대화입니다. 지속적이고 유쾌한 대화가 가능하죠. 내가 뭐 CP로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상대가 CP인가, NP인가, A인가. 제일 좋은 건 A로 얘기하면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지금 몇 시인가요? A로 물어본 거예요. 이성적으로. 근데 받는 사람이 야, 인마, 그걸 왜 물어, 인마? 너 시계가 없냐, 자식아? 그런 거 뭐하러 묻냐, 자식아? 이거는 CP를 받은 거죠?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예. 지금 2시 반이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어우, 오늘 회의가 있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 빨리 가세요. 이건 이성적인 대화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상보적인, 그러니까 수평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교차 교류라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인데요.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생각만 크게 돼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같은 마음 상태가 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면 교류인데요. 이면에 진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대화예요. 실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전달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이면에 다른 숨은 뜻이 있음을 알지만 그저 짐작으로 상대 의도를 파악하게 됨으로써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많은 불완전한 대화예요.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괜히 남의 생각을 넘겨짚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대화 유형을 이 장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상보 교류 이런 경우 이제 그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그 교육팀에서 뭐 기업의 교육팀에서 연간 교육 계획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던 대화예요. 그걸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연간 교육 계획에 대한 중요한 업무의 마지막 작업으로 정신없는 A팀 사무실. 자, 각자의 몰골을 보면 벌써 며칠 때부터 밤을 새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퀭한 얼굴과 까칠한 피부, 사방에 널려진 서류 뭉치들, 그리고 분주한 직원들. 이들이, 지난번에 그 자료 내가 하라는데 정리했나? 아, 예, 팀장님. 정리해서 거기다 뒀습니다. 거기? 어디? 여기야? 아, 네, 거기요. 윤선아 씨는 내가 다시 점검하는 거 했어? 아, 그거요. 그럼요. 벌써 다 했습니다. 오성재 씨, 내일 발표할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따로 빼놓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성지 씨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나 팀장 책상 위에 자료를 놓고 돌아섭니다. 그래도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자료를 검토하는 나 팀장. 좋아, 좋아. 이 정도 완벽해.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들 마무리하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지. 내일 보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최종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고, 거기로 일 마무리하는 대로 모이자고.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휘릭 사라지는 나 팀장. 조촐한 회식자리에 모인 팀장과 직원들. 팀원들, 서로 할 말이 많은 듯 피곤함도 잊은 채 기분 좋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이번 교육 계획은요, 아무리 봐도 잘된것 같아요. 와,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지, 그죠? 그럼, 그럼. 우리 윤선아 씨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잘했어. 아이디어 좋았고. 당연하죠. 팀장님은 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래도 고생했어, 한잔해. 별 말씀을요, 팀장님이 지시한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대리나, 하니까 따라준 거지. 이게 나 맞추기 어디 쉬운가? 내가 그 마음 다 알지. 오성재 씨는 역시 자료 정리하는 솜씨하는 탁월해. 아무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제 일인데요, 뭘. 할일다 하고뿐입니다. 그래. 언제 봐도 사람이 심플해서 좋아. 자, 다들 고생했으니까 건배 한번 할까? 짠! 네. 참 좋은 대화죠. 대화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대화의 경우 많은데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본다면 위의 사례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바른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왠지 저 팀은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도 틀림없이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상대 언어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상대 언어를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렇게 딱 이어가죠. 상대가 말할 때 어떤 표현들을 주로 쓰는지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대화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크고 작은 감정의 표현들을 소홀하고 묻어두기만 한다면 상대방과의 깊이 있는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유쾌한 소통의 핵심은 말하는 사람의 배려심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배려가 있어야겠죠. 유쾌한 어린아이처럼 자기 일을 즐기는 FC, 또 자유로운 아이의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NP, 부모적인 마음, 또 FC, 자유로운 아이의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로 기분 띄워줄 때는 또 AC, 뭐 이렇게 잘 받아가는 것. 이것이 상복 교류입니다.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 하고 싶은 상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장 해드릴게요. 쭉 진단하고 스트로크 부분들은 이제 건너뛰고 책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5장 우리 모두는 각본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각본 인생 각본 성공하는 각본 실패하는 각본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 이 모든 건 각본 문제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요, 부단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린 시절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한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 시절의 생각은 거의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졌던 생각이 현재 삶을 좌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 우리 누군가, 나를 위한 또는 누군가를 위한 각본을 쓰고 있어요.
긍정적인 각본, 부정적인 각본 있죠. TA 교류 분석에서는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인생 각본을, 네, 극복이죠, 극복. 변화시켜야 될 극복을 까지, 그 후, 결코, 항상, 거의, 텅 빈, 각본.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까지, 그 후, 결코, 항상, 거의, 텅 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까지. 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부장님은 한 번도 바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조금만 위험부담이 있다 싶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을 미루어요. 부장님 말 들으려면 하나도 될 일이 없어요. 모두들 부장님을 보고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볼 때는 구덕이 무서워서 잠못 담그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가족들이 휴가 가자고 하면 매번 아이가 좀더클 때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미루어서 휴가다운 휴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 어느 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뭐뭐 하면 해야지. 뭐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어요. 미루는 사람.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까지 각본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무엇도 실행할 수 없어요. 결국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끝나기 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뭐 할 때까지. 미래 어느 때가 아닌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TA에서는요, 몰아치는 것, 즉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버는요, 완벽해라, 기쁘게 해라, 열심히 해라, 강해야 한다, 서둘러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까지 각본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완벽해라라는 드라이버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고 스스로 불행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완벽해라 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번에 각본은 그후 각본이에요. 그후 각본. 그 후.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죠. 결혼기념일 10주년 기념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데 남편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일 미팅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걱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비싼 레스토랑 왔는데 그럼 아내도 짜증이 나는 거죠. 승진을 했는데 김 부장은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승진하면 한 곳에 전체 감독하는 막중한 책임일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이고. 얼마나 좋아요, 승진했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하여튼 뭐 저는 없어요,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후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후 각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보다는요.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후 각본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실제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후 각본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언젠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며 걱정했던 그 하루였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미래 또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오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사는 낙관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결코 각본이 결코. 결코. 나는 안 돼. 결코. 내가 가장 바라는 그 일은 결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 박대리.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답답한 것이 말만 하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말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보라고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운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할 겁니다. 공부도요, 결혼도요라고 대꾸를 합니다. 이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했었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상사의 눈치를 살핍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어릴 때와 똑같아요. 이대는 일에서도 그다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의 처방법은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결코 각본을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신은 열등한 존재라고 결단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도 할수 없다고 느끼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패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각본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요. 승자 각본을 써야 무한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모습, 즉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지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신을 인식하고 각성해야 재결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자 하는 잠재 욕구가 있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각을 하게 되면 이 각성을 통해서 재결단을 내림으로 해서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번에 각본, 항상 각본입니다. 항상. 항상. 왜 나에게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기관리를 못하는 직원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직원 1순위죠. 회식 다음날 상습적으로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직원. 게다가 걸핏하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서 조퇴하기 일쑤. 웬 접촉사고는 이렇게 많이 나는지. 참 이유도 많아요. 세상에 불행이란 불행은 모두 그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왜난 항상 그러지? 항상 그래, 왜?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왜 나에게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까지 들먹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다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실패만 계속 반복하고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항상 각본이에요. 항상 각본. 어쩔 수 없이 못난 사람이라는 태도로 삽니다. 항상 각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불만족스러운 관계나 직장 또는 사는 곳에서 항상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요. 보다 나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본래 그런 불만족스러운 선택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방해야 될까요? 그냥 하십시오. 무리하게 열심히 하려고 매달지 말고 그냥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잘 쓰는 말이 항상 직원은요. 팀장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도대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 말은요. 그 직원이 항상 각본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항상 각본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이 각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만족스러운 일이나 관계 또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소리를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잘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너도 할수 있다는 말만 듣고 자랐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가족, 정티루의 마지 정명화 씨의 회상이에요. 그렇군요. 항상 각본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영향받고 있는 열심히 해라 드라이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드라이버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겠다는 의지 대신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분을 전달합니다. 어렵다. 할수 없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말이나 음과 같은 툴툴거리는 말투를 쓸 때는 이 드라이버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거든요. 자신이 반복하는 부정적인 행동들의 유형을 잘 살펴보고 반복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의 마음을 적절하게 써야 돼요. 성인의 마음이 과거에 살고 있는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마음은 과거에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지금 현재의 마음은 성인의 마음, 이성적인 마음, 지금 이 상황에서. 조직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듯이, 우리 개인도 승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생 각본, 드라이버의 영향을 강력하게 끊어버리는 인생 재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각본은 거의 각본이에요. 거의. 거의 다 왔는데 왜 그럴까? 나는 왜 자꾸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릴까?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이경철 씨는요, 매사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옮겨서 밀렸어가지고 낭패를 보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시킨 거래를 계약 성사 축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로, 야, 임마 자식아, 임마 자식아, 계약은 아버지 자식아, 넌 싸가지 없는 자식아, 막 이래갖고, 파기되고. 내가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공 일보 직전에 사소한 일로 공든탑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표 달성이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서 음주나 싸움으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사소한 실수로 시험을 실패하는 경우들. 이 거의 각본은요,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적 달성 작전의 실패를 맛보게 하고 또 다시 힘든 과정을 되풀이하게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 시지프스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지프스. 끊임없이 바위를 올리잖아요. 산 꼭대기 그냥 올라갔는데 바위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올려. 또 놓쳐. 자, 이런 거죠. 이번에 거의 다 왔는데 하고 말하곤 합니다. 자, 이 거의 각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선 방심은 금물이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리고 나서 성취를 즐기자. 거의 각본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을 보면 기쁘게 해라와 열심히 해라의 드라이버가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기쁘게 해라는 드라이버가 작동을 해서 막 열심히 해요. 성취를 이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해라라는 드라이버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문제를 또 만들고 정체시키거나 추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사에 일을 마무리할 때 의식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에요.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성취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텅빈 각본이에요. 텅빈 각본. 정년퇴직을 하던 날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기뻐했는데 칠순잔치 날 지난 10여 년을 허송했다는 생각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건 좋은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보면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신의 삶은 없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되는 삶이 있을 수 있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빈 각본을 가진 사람들, 꿈이나 구체적인 비전이 없이 삶의 현재만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특별히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거나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일 없이 현상 유지만 한 거예요. 이러한 각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한 계획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역할에서 만족하다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할수 없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존재적인 공허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겁니다. 텅빈 각본은요, 장기간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목표만 세우고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허둥거리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또 다른 단기간의 목표만을 세우고 그 과정을 되풀이하죠.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집중하는 거예요. 텅 빈 각본을 가진 사람은 성인의 마음은 약하고 부모의 마음이 내리는 지시만을 충실하게 지켜서 수행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낸 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이런 각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그때그때 단기적으로만 좀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현재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또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인과법칙이라 그래요. 하지만 꿈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때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더 큰 지혜라고 합니다. 인과의 법칙에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역인과의 법칙에서는 미래가 거꾸로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꿈이 있어서 현재 열심히 사는 사람은 꿈 때문에 행복하고 꿈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텅 빈 각본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바꾸는 승자의 각본은 뭘까요? 인생 각본을 새롭게 한번 써볼까요? 승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 꿈이에요. 꿈이에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각본이죠. 비행기는 우량 중에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갈 때 몇 퍼센트만 정해진 비행기도를 갈까요? 예, 99%는요. 정해진 비행궤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계속해서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조종을 하는 거죠. 결국 조종사의 비행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비행기는 정해진 공항에, 정해진 시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미래도 그래요. 자꾸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노력을 해야 되지 가지 그냥 가지는 않더라. 중요한 건 자신이 쓰고 있는 각본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승자의 각본으로 바꾸는 거죠. 또 함께 써보는 거예요. 승자의 각본을.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일과 더불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고 안정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을 옮기거나 차를 바꾸거나 하는데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8년이 다 된 승용차는 특별하게 필요할 때만 아내와 함께 씁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은 건 아니지만 직장에서 퇴사를 조경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상사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책임을 떠안았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되고 단지 조금 불명예를 감수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어느 직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흐리들 그렇게 처리되는 일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주장을 꺾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결국 일은 이치에 맞게 처리됐고 동료와 후배들은 그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내요. 이런 이야기들. 승자의 삶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직접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 하고 싶은 상사. 궁금하시죠? 참 좋은 책입니다. 잘 썼어요. 성격유형 분석으로 해서 나의 성격, 또 타인의 성격, 배우자의 성격, 아이들의 성격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책.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